방송반 형 누나들이 되게 네. 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다는 누나들이 거예요. 또 누나들이 찾아왔구나. 네. 누나들이 그랬구나. 이제 뒷문으로 오면 앞문으로 나가서 이제 종칠 때까지 안 들어오. 어머, 아니 얼마나 찾아오면 뒷문으로 나와. 와 누나들이 찾아왔는데. 네, 그래서 싶은 룩을 좀 한번 입어봤습니다. 좋아요. 아니 잠깐. 괜찮아요? 좋아요. 단정하고 그 자기 얼굴만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저랑 친구는 얘는 이게 어떻게 어울리지? 멋있다. 야, 너 맞아? 왕자 같아. 야, 너 이게 맞아? 장난 아니야. 야, 너 진짜 얘는 뭐 다 멋있냐 그냥. 야, 너 진짜 잘 어울린다.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생겼네요. 잘생겼다. 진짜 잘 생겼다. 아, 진짜 만화네. 오, 너 놀랬어요 지금. 우리 너무 앉아. 얼굴이 진짜 작으시구나. 오, 진짜 작다. 야, 그냥 네 얼굴인데? 와, 야, 빼봐. 빼봐. 아, 얘가 나? 이게 나. 야, 너 인형보다 낫다, 네가. 3학년 때 차은우 씨가 이제 전학을 온 거예요. 아, 차은우? 아, 안 들어? 네. 차은우 쉽지 않아. 그럼 밀리지. 아, 그래서 좋은 시절 다 같이. 뭐. 근데 걔는 진짜 제가 봐도 후광이 나더라고. 아, 피부도 엄청 두고 같고 그런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빛이 났다는데 그 은우 씨가 모태미나 미친 거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오, 역시 만찢남. 역시. 오. 잘생겼어. 아, 더 라면을 먹다가지고 얼굴이 띵띵 부어 있었는데 차은우가 되게 잘생겨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차은우가 이쁘다, 차은우가 더 이쁘다 말을 했어요. 잘생긴 연습생. 아니 근데 그냥 딱 보면 눈으로 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사진만 즐비했다고 합니다. 너무 많아서. 아, 이거 봐요. 야, 이거 뭐 중간에 뭐 삐끗하는 데가 없네. 굴욕이 아예 없어. 야, 태어나면서 이뻐서. 야, 진짜. 와, 1차 사진 너무한다, 너무해. 진짜 태어나. 네? 아니, 왜? 아, 진짜 만화랑 캐릭터잖아. 그러니까. 나무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